everyone. This is Emma teacher from Reading Town.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토픽은요. The magic of magnetism. 자, magic. 여러분, magic은 마술이죠. 마술인데 magic of magnetism 하면은 자석, 자석의 힘, 자력을 말하고 자성. 오케이? 그럼 자성의 마술, 자력, 그러니까 자성의 그 마술에 대해서 어떤 마술일까요? 한번 그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봐요. 자, 여기 나오는 거 우리가 자석이라고 하는데 자석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매그넷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매그넷은요, 여기 보세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이런 금속, 메탈이 되어 있는 것들은 붙여지는데 종이나 이런 것들은 붙여지지가 않잖아요. 끌어당기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Let's read the story. We can see many kinds of powder-sized substance like salt, sand, and flour. They are hard to pick up because of their small size. When salt and flour are mixed, it could take forever to separate them. However, it is a different story when metal shavings and flour are mixed. Find a magnet and a plastic bag. Wrap the plastic bag around the magnet. Place it near the metal and flour combination. You will see the metal shavings attached to the magnet while the flour is left behind. The magnet has the power to draw metal to it. This is called magnetism. Okay. 자, 이러한 스토리였는데요. 뭐 flour, 밀가루 나오고 뭐 metal, 뭐 금속 나오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는데 한번 문장별로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봐요. 자, we can see many kinds of powder-sized substance like salt, sand, and flour. 자, 여기서 말한 건 파우더는요, 가루예요. 사이즈가 되면은 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루 크기의 물질인데 다양한 가루 크기의 물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salt, 소금, sand, 모래, and flour, 밀가루, 그쵸? 그 다양한 크기죠, 그쵸? salt는 조금 더 굵고요, sand는 좀 더 거칠거칠하고, flour는 부드럽죠, 그쵸? 다양한 크기가 있어요. They are hard to pick up. 그들은요, 집기가, 집을 수가 없죠, 여러분. Hard, 어려워요. 집기가 어려워요. 왜? 가루니까. 그쵸? Because of their small size. 그쵸? 작기 때문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데스크나 이런 거는 빨리 잡을 수 있지만, 가루 같은 거는 이렇게가 쫙 떨어지잖아요. 가루들이. 그쵸? When salt and flour are mixed, 소금이랑 밀가루가 섞일 때, it could take forever to separate them. 자, 영원히 이제 그 시간이 take, it could take forever.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계속 걸릴 거다. 영원히 평생 모아기 위해서 separate them. 갈라지기 위해서, 그쵸? 생각해보세요. 소금도 있고 밀가루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거 하나하나 그거 나눌 수 있어요? 섞이는데 누가 해요? 그쵸? 힘들죠? 그거 못하죠? 그렇죠? 왜? 다 똑같은 파우더 사이즈의 substance이기 때문에요. 그쵸? 다음. However, 하지만 it is a different story. 다른 스토리, 다른 이야기래요. When metal shavings and flowers are mixed, metal shaving, 금속 부스러기들과 flour, 밀가루가 합쳐질 때는 또 다른 이야기래요. 그쵸? 자, 금속 부스러기가 뭔지를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금속 부스러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계에서 뭐 이렇게 그 기계로 금속을 이제 착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금속들이 나와요, 부스러기들이. 이런 가루들 있죠? 이걸 우리가 metal shaving이라고 해요, 여러분. shaving. 왜냐면 우리가 그걸 갈면서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부스러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런 건데. When metal shavings and flour mix, 그게 섞였어요. 밀가루랑 아까 보여드렸던 금속 부스러기가 섞였어요, 여러분. Find the magnet. 자석을 찾으세요, 여러분. 자석 빨리 찾아요. 자석 찾았어요. And a plastic bag. 비닐봉지를 찾으세요, 여러분. 비닐봉지. 실험하는 거예요, 지금. 비닐봉지랑 자석을 찾았어요, 여러분. Wrap the plastic bag. 자, wrap. 감싸래요. 감싸요. 플라스틱 백, 비닐봉지를 감싸래요. 어디다가? Around the magnet. 자, 자석 주변에다가 그 비닐봉지를 감싸래요, 여러분. 자, 뭐로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Place it.
자, 그거를 어디다 두래요? 자석을 placed in near the metal and flower combination. Combination이라는 건 여러분 합쳐진 거예요. 조합, 화합된 거예요. 합쳐진 거. 뭐랑 뭐가 화합이 됐죠, 지금? Flower, 밀가루랑 그러고 metal, 아까 금속 부스러기들이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합쳐진 거에다가 자석을 일단 두래요. 어떤 일이 나요? You will see the metal shaving. 메터 쉐이빙을 볼 것이래요. 아까 그 말했던 부스러기들을 볼 수 있대요. 부스러기들이 어떻게 된대요? Metal shaving attached to the magnet. 아, 자석으로 이제 붙여질 것이다. 그걸 볼 수 있대요, 여러분. While the flower is left behind. 플라워는요, 밀가루죠. 밀가루는요, 이제 가만히 있고요. 남겨두어져 있고요. 이제 금속 부스러기만 자석에 딱 붙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The magnet has the power. 자석은요, 힘이 있대요. Power. 어떤 힘이 있죠? To draw metal to it. Draw metal. 금속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대요. This is called magnetism.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자력이라고 부릅니다. 자석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자력, 자성. 이런 스토리였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 풀어봐요. A. When salt and flour are mixed, it may not be possible to them. 자, salt,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밀가루겠죠? Flour랑 밀가루와 소금이 같이 합쳐져 있대는요, 이게 뭐가 가능하지가 않대요. Separate them. 그쵸? 두 개를 따로 갈라주게 할 수는 힘들잖아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다란 얘기고요. B. Place a magnet near the metal and flour. 말했죠, 아까? 금속이랑 밀가루가 섞여진 것에다가 한번 자석을 갖다 대봐라. 아까 그 실험하는 얘기 나왔어요. 그 합쳐진 거를 C라고 시작하는 단어. 합쳐지다. 화합 또는 조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단어는 뭘까요? C로 시작하는 거. Combination. 오케이. 자. 그래서 합쳐진 거에다가 자석을 대는데 뭐만 붙는다? 그 metal shaving, 금속 부스러기만 자석에다가 붙인다. 이렇게 배웠죠? C. The magnet has the power. 자, 자석은요 힘이 있대요. 어떤 힘? To some metals to it. Draw. 끌어당기는 힘. 어떤 걸 끌어당겨요? 밀가루를 끌어당겨요? 금속을 끌어당겨요? 금속을 끌어당기죠? 그럼 금속은 자석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각 문장에 알맞는 문법을 한번 알아봐요. A. To find for finding a magnet and a plastic bag. 자석을, 자석과 아까 비닐봉지를 찾으세요 라고 우리가 명령을 했잖아요.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 물어볼 때 찾아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우리가 동사 원형이 돼야 되겠죠.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 B. You will see the metal shavings attach to the magnet while the flower is left behind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요, 일단요, metal shaving, 그 금속 부스러기들이, 이제 그 밀가루는 남겨진 채로 자석에다가 그 금속 부스러기가 이제 달라붙는다 라고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You will see the metal shaving. 자, 볼 거래요. 그, you will see. 볼 거래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metal shaving이 달라붙는 거. 여기선 당연히 동사 원형이 돼야 되겠죠? attach는요, 일단 shavings에 s가 들어갔잖아요. es가 될 수 없죠. to attach라는 것은 말이 완전 달라지죠. 달라붙기 위해 metal shaving을 볼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metal shaving이 달라붙는 거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려면은 metal shaving 다음에 attach라는 동사 원형이 돼야 됩니다. C. This is called magnetism. 자,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This죠. 동사 뭐예요? is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불려진다 라는 뜻이죠. 불려진다 라고 되기 위해서는 is 다음에 우리가 현재 완료인 동사, pp, past particle 해가지고 called 라고 부르죠. 수동태가 된 거예요. 불려짐을 당한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is called가 정답입니다. 이렇게까지가 우리 오늘 학습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다양한 토픽을 만나봐요. 바이바이.